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학설하고 금강경 마지막에 보면 나오는 끝에 나오는 사구계 있죠. 뭡니까? 금강경 제일 끝에 나오는 사구계 일체 유의법, 그 다음에 여몽환포영, 여로, 역여전, 응작여시관. 이 사구계 있죠? 예, 다 아는 거니까 오늘은 그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금강경 491페이지 제32분. 이 내용이죠. 요, 이제, 요 사구계만 딱 하기에는 앞뒤 또 문맥, 맥락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32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금강경을 우리 불자님들이 복송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 한문으로 독송하시는 분들, 이제, 물론, 한문으로 된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독송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문으로 된 금강경의 내용을 이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외워서 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입에 익어서 하는 경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뭐 요즘은 우리가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문 모르는 게 요즘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글 금강경을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뜻을 알고 읽어야지 뜻도 모르고 읽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한문 금강경이 익숙하지 않으면 한글 금강경을 독송하는 게 좋다. 이제 금강경의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우리 불교 특히 대승불교의 어떤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야부를 대표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공사상을 담고 있는 게 금강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경전을 많이 보는 것도 좋지만 금강경 같은 경전을 매일 하루에 뭐 한 번, 뭐 내지는 세 번 이렇게 읽으면서 그 뜻을 읽을 때마다 본인이 이렇게 새기는 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렇게 뜻을 계속 음미를 하면서 읽다 보면 어느 날 예를 들면 뭐 일체위법, 여몽환포영 이 사구계가 그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언 외우듯이 막 이렇게 경전을 독성하면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경전은 반드시 읽을 때 내용을 음미하면서 읽어야 된다. 32분 보면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바로 번역해서 읽겠습니다. 32분 491페이지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무량한 아승지 세계를 칠보로서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만약 이 선남자 선녀에 보시한다면, 보살심을 낸, 이 선남자 선녀인이, 보시했다고 치자. 그리고, 만약, 보살심을 낸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 그러니까 금강경 또는 금강경의 사구계만이라도 수지 독송 받아 지녀서 독송을 하는데 위인 연설, 타인을 위해서 이것을 수지 독송을 한다면 그 복이 492페이지 이 복이 그것보다 낫다. 뭔 말이냐? 경전을 독성하는 복이 아승지 세계만 무량한 세계를 가칠보로 가득 채울 만큼의 엄청난 보시를 하는 것보다 금강경
내지는 사국에만이라도 독성하는 그 복이 더 크다. 운하 위인연설. 그러면은 어떻게 운하, 위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할 것인가? 독성하고 설할 것인가? 불치, 어상, 여여부동. 상에 상을 취하지 말고 여여하여 부동하라. 불치어상 여여부동하게 법을 설하라. 그러면 그 법을 설하는 공덕은 어마어마한 보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 이런 이야기죠. 아이고, 왜 그런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나오죠. 일체 모든 유의법은 여, 몽, 꿈과 같고 흑개비와 같고 환, 포, 거품과 같고 영, 그림자와 같다. 여로 이설과도 같고 또 여전 번개와도 같다. 응작 여시간 응당 이렇게 관찰하도록 해라. 이렇게 불설식이 경을 쓰라고 나서 나니까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가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 세간의 천인 아수라가 부처님께서 설하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여 믿고 받아 봉행하였다. 이게 이제 금강경의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제 앞에 나오는 부분은 그런 거죠. 경전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해주는 그 공덕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경전을 내가 연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처님 법을 설을 해야 그 공덕이 크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공덕이 크지가 못하다. 그런 말이죠. 방법이 나오잖아. 방법. 어떻게? 불치어상 여여부동. 상에 매이지 말고 여여해서 부동해라.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로 경전을, 이 금강경을 설하면 그 복이 엄청난 보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체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번개와 같고 아침이슬과 같기 때문이다. 응당 이렇게 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구계가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는 경을 설해주는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경을 설해주는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근데 조건이 있다. 그냥 설하는 게 아니고 불치어상 여여부동에 이런 마음으로 경을 설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불치어상이라는 말은 상에 매이지 말라.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게 그냥 상입니다. 이 상에 매이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탐착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마음을 여여하게, 편안하게, 일관되게, 변덕을 부리지 않고 마음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마음이 외부의 경계에 따라 끌려다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여라는 말은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부동, 같은 말입니다. 여여하다는 말이나 부동하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우리가 상상을 하자면 마치 큰 바위처럼 듬직하니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이 세상 온갖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어떻게 하지 말고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 말고 여여한 마음으로
법을 설해라. 그러면 그 복이 엄청나게 크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흑개비와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아침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왜 일체 유의법이 이러이러이러한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고, 일체 유의법이 몽환 포용이고 아침이슬 같고 번개 같다는 것을 우리가 관하면, 관찰하면,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그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내한테 무슨 덕이 있느냐? 안 할 말로 아무 덕이 없다. 그럼 굳이 내가 어렵게 불법을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 덕이 없는데, 그럼 뭐하러 공부합니까?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도 도움이 돼야죠. 도움이 안 되면 꼭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내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뭐 불자라면 이 사구계를 모르는 불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유의법은 이러이러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먼저 유의법이라는 게 뭐냐? 그럼 유의법이 있으면 무의법도 있겠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반야신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제법 모든 공한 것은 생하지도 않고 불생불멸,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불구부정, 깨끗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늘지도 않고 부정불감, 줄지도 않는다. 고로 공 안에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의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게 무의법이에요. 그럼 유의법은 뭡니까? 나고 죽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더럽고 깨끗한 것,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유의법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모든 것들은 그러면 유의법입니까? 무의법입니까? 유의법이죠. 그죠? 뭐 여기 이제 컵에 물이 있다. 내가 이 물이 계속 여기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마시면 줄어들고, 여기 뭐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지금은 잘 가는데 건전지가 떨어지면 멈추고, 이게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계속 놔두면은 자복이 있는데 지금은 깨끗한데 청소를 안 하고 계속 놔두면, 청소가 아니고 뭐냐, 세탁을 안 하고 놔두면 더러워지죠. 깨끗해졌다가 더러워졌다가. 이런 것들이 유의법, 여기서 말하는 법은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유의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유의법입니다. 예,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나지도 않고, 태어나고 나고 죽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유의법이에요. 이런 유의법은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현실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다? 몽, 꿈과 같고 환, 흑개비와 같고 포,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다. 우리는 이게 현실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데, 이 시계가 흑개비다는 말이죠. 내가 보고 있는 저 카메라가
그림자와도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제가 여러 차례 그동안 법문을 하면서 이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으로 존재하는 것,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여기에 뭔가가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 상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여기 시계를 보고 아, 여기에 시계가 있구나. 시계가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거를 눈이 뚫어지게 쳐다봐도 여기에 시계가 있나요? 여기 시계가 없어요. 여기는 플라스틱 같은 거, 뭐 PVC 같은 거, 전자 부품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요. 더 자세히 보면 뭐 이런 뭐 탄소, 뭐 무슨 여러 가지 원소 같은 걸로 다 분해가 될 거고 더 자세히 보면 전자, 양성자, 중성자 막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뭐 소립자에서 하고 막 그런 게 있고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게 시계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시계가 없어요. 그럼 이 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시계는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이미지예요. 이미지. 시계라는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이미지에 딱 부합하는 뭔가가 내 눈에 보였어. 내가 생각하는 이러이러한 느낌, 대충 그리고 있는 그 이미지에 대충 들이맞는 게 있어. 아, 그걸 보고 이거 시계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시계가 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의법이라 하는 것은 실제로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낸 상, 그게 바로 유의법입니다. 존재, 이미지. 실제로 여기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불치어상, 상에 매이지 말고 상의 이 상이 바로 유의법이에요. 이 상이라고 한 게 바로 우리가 실제로 여기 내 앞에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계. 이게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상이다. 요즘 말로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겁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낸 상입니다.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일체는 뭐다? 유심조다. 그죠? 모든 것은 오직 유, 마음이 저 만들어낸다. 그럼 이 말이 실제로 내가 여기 있는 이 뭔가를 내가 이 물질을 내가 창조해냈다는 말이냐? 그런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시계에 대한 이미지, 시계라는 이미지, 내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낸 시계라는 이미지,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는 시계라는 말을 우리가 주고받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떠올리는 그 이미지, 그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들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일체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뭔가 이렇게 내가 보고 듣고 만지 이 뭔가가 아니고 내가 이 뭔가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마음속의 상, 이미지, 이게 일체다. 그리고 이게 바로 유의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든 거죠. 당연히 내 마음이 만든 거.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한 겁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고 해서 내가 시계도 만들고 카메라도 만들고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계라는 고정된 이미지,
카메라라는 고정된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카메라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 공유하는 어떤 이미지, 그게 일체고 그게 유의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속에 그리는 카메라에 대한 이미지 하고 실제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뭔가 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 마음속에 내가 그리는 이미지로서의 카메라는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 마음속에 그냥 이미지 같이 있는 거예요. 꿈과 같은 거지. 꿈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꿈을 꿀 때는 꿈 속에서는 내가 맛있는 걸 막 먹고 기분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화를 내고 막 서로 싸우고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럼 그 순간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어디 터지고 맞으면 아프잖아요. 꿈속에서도 맞으면 아프죠. 꿈속에서 내가 밥을 많이 맛있는 걸 막 먹으면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잖아요. 꿈속에서는 그래요. 근데 꿈이 깨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그냥 꿈이요, 꿈. 흑개비 같은 거지. 자, 그러면은 현실 세계에 뭔가가 있다. 사실은 있다라는 표현이 안 맞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 뭔가에 대한 상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 내 마음속에 생기는 상은 실제 우리 이 현실 세계와 비교를 해서 보면은 꿈과도 같은 거죠. 그죠?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내가 상상으로 이미지로 만들어낸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서 그냥 생각하고 있는 이상형의 여자 꺼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꿈과 같은 거고 실체가 없으니까 헛개비잖아. 그 뒤에 나오잖아. 환이다. 헛개비다. 그죠? 그리고 실체는 따로 있고 그 실체가 어스름하게 보이는 그림자와도 같다. 그림자가 그렇잖아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물건에 비교해 보면 형체만 나오잖아요. 그림자는. 그죠?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원래 그 물건을 있는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닙니다. 형체만 비슷하게. 그것도 해가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도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 뭐, 시계다, 카메라다, 뭐, 나의 아들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정이다, 뭐 애정이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당연히 있다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와도 같다. 맞죠? 하나의 관념적인 이미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렴풋하게 생각하는 관념적인 이미지라고, 아, 우리가 유의법 존재를 규정을 한다면 이 말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러면은 몽, 포, 영은 해결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거품과 같고 아침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다. 그럼 이거는 왜 그런가? 우선 번개는 순간적으로 번쩍하고 사라지죠. 찰나의 순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번개는. 그죠? 아침이슬은 해가 뜨면 없어져요. 언제 있었나 싶게 없어져버려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침이슬이고. 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품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접하는 거품은 뭐냐, 뭐 맥주 거품도 있고, 뭐 커피 뭐 그런데 뭐 많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파도가 친다 이거야. 파도가 치면은
포말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한번 파도가 딱 치면 거품이 생기면 이게 계속 있습니까? 다시 파도가 싹 빠지면은 거품도 분명히 요 모래사장에 거품이 쫙 생겼는데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거품이라든가 아침 이슬이라든가 번개는 금방 사라지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것이 왜 유의법의 특징이냐? 자, 우리가 실제 세상,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실상, 이 세계는 끊임없이 매 찰나찰나 순간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시계, 카메라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고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컵도. 컵이 지금 막 지 혼자서 춤추고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변화의 속도가 좀 느린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매 찰나의 순간 변화하고 있어요. 이거는 현대 물리학이 이미 증명했어요. 전자가 뭐 끊임없이 요동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 다 나옵니다.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니까. 어쨌든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 연기실상의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건 이미 부처님 당시부터 이거는 부처님이 이야기했고 현대과학이 증명을 했고 여기서 왜 이것이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이 매 찰나찰나 변화하느냐? 왜 변화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 왜 매 찰나 변화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것은 시계다. 이러이러하게 생긴 것은 시계다라는 이미지를 고정을 시켜놓고 있어요. 근데 이 연기실상의 세계에, 연기실상의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인간은 뭔가를 계속 고정시키려고 그래. 고정시키려고 하니까 연기실상의 세계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변화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연기실상의 세계가 변화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고정시키려고 하니까 연기실상의 세계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고정된 게 없으면 변화하는 것도 없습니다. 흙이 없으면 백도 없잖아요. 그죠? 온 세상이, 모든 세상이 다 새까맣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오늘은 하늘이 새까맣구나 라고 말을 합니까? 온 세상이 다 새까만데 누가 이걸 보고 새까맣다고 그래요? 온 세상이 새까마니까 그거는 새까맣다라는 말도 안 하죠. 왜냐? 새까만 게 있고 새까맣지 않은 게 있어야 아 여기는 새까맣네 오늘은 새까맣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이 항상 새까마면은 새까맣네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연기실상의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고정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둘이 사랑을 했어. 너무 좋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서로가 서로에게. 그죠? 그러면은 남자는 여자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그런데 남자가 좋아하는 것은 사실 그 자기의 그 파트너인 실제 현실에서 그 여자를 좋아한다기보다 내가 마음속에서 갈망하는 어떤 여성의 이미지, 상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어떤 상.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세 달 정도 지났는데 아, 내 여자친구가 변했어. 그전에는 내가 뭐라 그러면 항상 웃는 낯으로 이야기하고 전화하면은 언제든지 전화받고 카톡하면 바로 답이 왔는데 언제부턴가 카톡을 보내도 답이 안 와. 전화를 해도 퉁명스럽게 받아. 만나면은 짜증만 내.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지? 근데 내 마음속에, 남자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여자친구의 이미지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뭐 아름답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서로 대화도 잘 되는 그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현실의 여자는 다른 거야. 달라진 거야. 변화한 거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뭔가를 고정을 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너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니? 모든 게 변하는데 사랑이라고 왜 안 변해? 그지? 사랑이 변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실망했다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는 거죠. 왜 헤어집니까?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이미지와 현실의 그 무엇이 어느 순간 처음에는 일치한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이 연기실상의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고정시키려고 그래. 이것을 시계다라고 이거를 고정시키려고 그래. 다른 것들과 구별해서 이거는 컵이다 라고 다른 것과 구별해서 이것이 계속 컵으로 여기에 있기를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여를 하고 이것은 컵이다 라고 이름까지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실상의 세계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이 인가 상, 존재, 일체라고 하는 내가 마음속에 그려놓은 이 상이 고정되어 있기를 바랐는데 연기실상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이 상에 대응하는 이 연기실상의 세계에 있는 그 무언가는 항상 이 상과 일치를 안 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 뭡니까? 이러한 것들이 마치 번개와도 같고 아침이슬과도 같고 거품과도 같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하는구나. 그래서 허무하구나. 인생이 무상하구나. 라고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아침이슬 같고 번개와도 같은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불교를 공부했으면 뭐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뭐 그동안 저도 본문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럼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좀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깨달음이 우리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가, 도움이 있는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비유를 들어보자. 아, 테레비를 이렇게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하고 테레비를 보는데 요즘 테레비 화면이 크잖아요. 막 50몇 인치 막 그러잖아요. 강아지랑 테레비를 보는데 테레비에서 동물의 왕국을 해요. 사자가 나와. 사자가 화면을 가득 채우면서 그냥 화면에서 그냥 내한테로 확 달려오는 것처럼 이제 사자가 이렇게 확 나오니까 우리 이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동물의 왕국에 저 사자가 달려오는구나. 근데 강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요. 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저것은 현실이 아니다. 저것은 스크린 속에서
보여지는 그냥 TV 프로그램이다. 이 현실, 리얼 월드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 우리는. 그래서 화면에서 사자가 덤벼도, 저거는 화면 속에 사자가 덤비는구나. 아, 저 사자는 애가 좀 말랐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보는데, 강아지는 그것이 가상이라는 걸 몰라요. 그죠? 강아지 입장에서는 현실이야, 그게. 현실에서 사자가 내한테 덤비잖아요. 그러면 도망을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 죽죠. 당연히 도망을 가야지. 그것을 보는 내내 우리는 그냥 재밌는 프로네. 참 도움이 되는 프로네 라고 보는데 강아지는 보는 내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간이 쫄깃쫄깃하겠죠. 언제 내한테 덤빌까 저게. 불안불안하고 불안, 공포, 두려움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가 자기한테 덤비는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뭐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를 보고 웃는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자 여기서 일체 유의법이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다. 이런 일체 유의법의 허망함을 모르는 사람은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는 강아지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뭐 남편이든 아들이든 미워. 미운 틀이 박혔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쳐다만 봐도 믿고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나고 말 한두 마디만 섞으면 내 입에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야, 자, 이, 뭐, 뭐, 등등, 그냥, 막 이런 말들이 바로 튀어나오고, 화가 이만큼 올라오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강아지랑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가, 이 세계의 실상을 모르면, 마치 그, 테레비를 보고 놀라서, 테레비 속에 사자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강아지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일체법의 그 허망함, 유의법이 허망하다, 우상하다, 연기실상의 세계는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고통, 두려움, 불안, 뭐 슬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상에 불치어상하지 않고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우리가 여여하고 부동해야 되는데 여여하고 부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른 비유를 들면 우리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어떤 뭐 스크린에서 영화를 본다. 그럼 영화를 재밌게 봅니다. 영화 안에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막, 그, 뭡니까? 나쁜 사람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전쟁이 나면 서로 막 총 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보는 순간 몰입하기는 하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생각은 안 하죠. 야, 감동적이다. 뭐. 왜냐? 우리가 실제로 이 순간에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똑같은 예를 들면 주인공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악당하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주먹질을 막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보고 있죠. 주인공은 영화 속에서 서로 막 피 튀기면서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아 저것은 영화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주인공이 얻어터져도 아프고 그런 게 없는데 주인공은 실제로 그 안에서 얻어터지면 아프죠. 우리는 저게 영화다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니까 우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아주 리얼한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오감으로 다 영화를 볼수 있는 장치가 뭐 있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딱쓱 씌우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뭐 수트를 그냥 쫙다 입어가지고 그거를 착용하는 순간 내 행동이 그대로 영화에서 그대로 다 나오는 뭐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실제로 내가 그 안에서 뭐 영화 속에서 내가 맞으면 그 내가 입은 옷에서 그 어떤 맞은 부위에 어떤 자극이 딱 전해져서 아프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이죠. 근데 우리는 주인공으로서 주인공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제 내가 보고 있는 저것은 현실이 아니고 가상현실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내 현실과 비교해 봤을 때 저것은 가상임을 눈으로 보니까 알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일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관찰하고 있으니까 아, 저건 가상현실이구나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배우들, 연기파 배우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배역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 영화가 끝났는데도 그 배역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가지고 막 사람이 이상해지고 정신병 걸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그 뭡니까? 아, 영화 뭡니까? 뭐. 영화 그 까먹었네. 뭐 하여튼 그런 배우들이 있습니다. 메소드 연기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그 배우한테는 우리는 그냥 영화인데 배우한테는 우리는 그냥 스크린에서 보는 화면으로 보는 건데 배우는 똑같은 걸 해야 되잖아, 실제로. 자기 현실에서 똑같이 해야 돼요. 주먹으로 맞고, 그죠?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연기에 너무 심취하면 이것은 연기가 아니고 진짜다라고 이제 또 연기파 배우들은 뭐 메소드 연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 하반신 불수 연기를 한다. 그러면 연기를 안할 때도 뭐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래서 그 배역에 완전히 내가 몰입하려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에게는 현실이 아닌데.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 유의법이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사실을 내가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모든 고통은 나는 오롯이 다 느끼고 그 속에서 꿈속에서 느끼는 그런 고통을 다 느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불체어상 여여부동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깨달아야 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현실의 고통을 궁극적으로 벗어나려면 깨닫는 길밖에 없다. 꿈속에서 고통스러운 꿈을 꾸고 있다. 내가 지금. 그러면 그 고통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려면 꿈을 깨는 수 말고는 없어요. 꿈을 깨지 않으면 그 꿈속의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걸 꿈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꿈에서 깨어나야 우리가 이 현실에서 느끼는 번뇌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응작 여시관. 이와 같이 관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응작 여시, 뭐 행이라든가, 행하라든가, 뭐 수, 이렇게 수행하다, 이렇게 말안 했죠. 이렇게 관하라고 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관하는 겁니다. 마치 스크린에 테레비를 내가 보듯이, 응? 강아지하고 내하고 동물의 왕국 테레비를 보듯이,
멍청한 강아지는 도망가지만 나는 아 저거는 텔레비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찰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진짜로 관찰해 보니까 진짜로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흑기비와도 같구나 라는 것을 네 스스로 체험을 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깨닫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깨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깨어있다. 깨어있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잖아요. 잠에서 깨는 게 깨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도 또 길게 했네요. 뭐 어쨌든 오늘은 금강경 32분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